안녕하세요. 콤바이컴 TV 최사장입니다. 앱코사에서 아주 멋진 케이스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예, 모델명이 슈트마스터 915X 아몬드예요. 우리가 보통 퀀텀 헤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종류입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퀀텀 헤드 케이스들이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최소 저렴해야 10만원 중후반이고요. 또 보통 20만원대, 40만원대까지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 이 케이스 가격 먼저 봤는데요. 일반적인 판매가가 13만원이었는데 할인해서 지금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뜻 디자인을 봤는데요, 아이언 아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블랙 바디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져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것 같더니 일반적으로 이런 디자인의 케이스들을 알루미늄으로 하는데 얘는 철제로 프리미엄 강판 철제로 해서 가격을 낮추고 RGB 펜이 무려 5개가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케이스를 원하셨는데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못 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케이스라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멋진 케이스를 앱코사에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케이스에 비해서는 키가 좀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얘가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하면 작은 건 아니죠. 높이가 500mm인데요. 500mm면 딱 미들타워 규격입니다. 500mm가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빅타워라 칭하고 500mm 이내면 미들타워라고 하는데 얘는 미들타워 케이스예요. 네, 너비가 235mm고요. 높이가 말씀드렸듯이 500mm고요. 깊이가 530mm입니다. 크기가 딱 적당한 것 같고요. 보통 이런 류의 케이스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엄청 커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얘는 조금 축소판? 네, 케이스들이 페인팅 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질인지 잘 모르실 건데 보통 이런 류의 퀀텀 헤드 방식의 케이스들은 알루미늄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강판을 이용해서 가격을 낮추면서 이런 디자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운 강화유리가 양쪽에 있어서 디자인도 이쁘고요. 이게 외관으로 딱 봤을 때는 뭐 알루미늄과 프리미엄 강판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고급감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집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 중세시대 때 얼굴에 갑옷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이언 아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장점은 가격이에요. 보통 이런 케이스들이 가격이 20만원은 호가하고요. 비싼 것들은 40만원 넘어가는데 99,000원, 1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얘가 화이트 모델도 있는 것 같던데 얘는 지금 블랙 모델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예, 양측면이 모두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진하게 썬팅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진합니다. 이건 조금 무겁다. 보통 케이스에 이렇게 진하게 넣지 않는데요.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뒤에 보일 때 지저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품 협찬 받아서 리뷰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감동입니다. 보통 이게 양쪽에 강화유리가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게 오른쪽 건지 왼쪽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기 때문에. 근데 얘 보면 색깔이 틀려요. 지금 후면에 제가 굉장히 진하다고 했잖아요. 얘는 완전 진한 썬탱이고 얘는 썬탱이 아주 옅게 돼 있어요. 보면 이게 배려인 게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려야 돼요. 진하게 썬탱이 되어 있고 이게 왼쪽 측면이 노출되는 분 LED 같은 것도 보여야 되고 이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밝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와, 에코가 케이스 1등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얘 먼저 좌측면입니다. 이 그래픽카드 장착 부위인데요, 360mm까지 장착할 수 있어요. RTX 3080 이런 그래픽카드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얘 깊이도 깊어서 사제 국내 폴더를 달 수 있는 크기가 174mm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녹트와 같은 큰 국내 폴더도 다 장착할 수가 있어요. 특이한 거는 이런 류의 케이스들은 기본으로 튜닝 케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펜이 기본 장착되어 있지 않은데 이 듀얼라이트 RGB 펜이, 에코사 펜이 무려 5개나 달려가 있어요. 이 펜 5개만 해도 가격이 상당한 거거든요. 만원씩만 잡아도 5만원인데 이 케이스가 99,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펜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런 류의 케이스를 꾸밀 때 완전히 고급 사양으로 꾸민 거 아니고서는 가성비로 꾸밀 때에는 와, 이렇게 펜이 기본으로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죠. 전면에 2개, 상단에 2개, 후면에 1개 이렇게 쫙 해줘서 배기 해주는 겁니다. 순행쿨러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240mm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투구 모양의 전면 모습입니다. 여기서 흡기가 되어 있고 네, 상단에 멋지게 전원 버튼이 있고 USB 3.0 버튼, 헤드셋 버튼이 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위치를 잘 잡아서 깔끔하게 디자인으로 넣은 것 같아요. 상단 부분도 날렵하게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뒷면인데요, 케이블들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SATA 방식의 2.5인치 SSD를 1개, 2개 장착할 수 있고요. 여기는 3.5인치 하드베이인데 여기에다가도 2.5인치 SSD 달게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915X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듀얼라이트 RGB 펜 120mm를 5개 제공을 하잖아요. RGB 허브가 필요합니다. 에코사에서 RGB 허브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주셨어요. 보통 이런 류의 케이스 조립할 때 이쪽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 굉장히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떻게 이쁘게 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얘는 완전히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주요 부분들 줌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여드리고 한번 전원 넣어서 RGB가 얼마나 이쁜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전면 상단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쁩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LED 버튼 같고요. 네, USB 3.0만 두 개 있고요. 헤드셋 단자가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SSD 2.5인치 브라켓이 두 개가 있고요. 이 RGB 허브가 있는데요. 지금 다섯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총 10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6개까지만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하드베이 여기 있고요. 충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폭도 굉장히 깊어가지고 조립할 때 편할 것 같고요. 여기 상단에 섬세하게 먼지 필터가 숨겨져 있네요. 이렇게. 네, 케이스 하단 부분인데요. 파워 서플라이에서 흡기할 때 주는 여기 먼지 필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 필터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 이 먼지 필터 하단 거는 정말 가끔 청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케이스 내부 모습입니다. 전면에 듀얼라이트 RGB 펜 120mm 두 개가 흡기를 하고 있고요. 상단에도 동일한 펜이 배기를 두 개 하고 있고요. 후면에도 배기 펜이 하나 있습니다. CPU 여기 홀이 여기 메인보드 뒤쪽이 뻥 뚫려 있어서 나중에 AS 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케이블도 깔끔하게 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무 마개들 되어 있습니다. 이 고무 마개도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어떤 것들은 막 헐렁헐렁해서 쭉 빠지기도 하는데 예, 지금 조립 작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전원만 넣어서 RGB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을 좀 끄고요. 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켰을 때 기본으로 파란색 블루가 나오는데 검정색이랑 어울립니다. 이 펜이 지금 듀얼라이트 펜이라 이렇게 두 가지 불빛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은은한 멋이 있습니다. 네, 전면에서 봤을 때 이 투구 앞쪽으로 이 불빛이 나오는 겁니다. 멋있죠? 불빛 변화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누르시면 불빛이 변합니다. 오, 제가 좋아하는 색이네요. 예, 에코사의 V6X 케이스 너무 멋집니다. 가격대도 마음에 들고요.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이 정도 케이스 하면 한 15만원 해도 될 것 같은 모양새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중상급의 게이밍 사양을 꾸밀 때 케이스 가격을 5만원에서 10만원, 20만원까지 보는데 10만원 정도면 그렇게 부담 가는 가격의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 이 디자인으로 99,000원이면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의 모양에 따라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한 남자의 케이스라고 할까요? 네, 사나이 케이스. 보통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케이스를 보면 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컴퓨터나 공기를 빨아들여서 흡기와 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먼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체가 먼지에 그렇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를 하시던 간에 어떤 컴퓨터 하시던 간에 기본적으로 먼지는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컴퓨터의 수명이나 컴퓨터의 상태에도 되실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런 오픈 케이스들이 저희가 조립할 때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립 공임비를 조금 더 받기도 하는데 이 케이스는 조립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 여타의 미들타워 케이스 조립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임비 차이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에코사에서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스들을 많이 내놓는데요. 이 케이스 또한 멋지고 예, 특이하고 가격대도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이언아머 디자인의 RGB 펜 5개 99,000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케이스 보내주신 에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컴바이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